안녕하세요. 투데이 기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예. 네. 베이스니까 진행해 주세요. 네. 베이스 기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뭔가요? 네. 스피어사의 네, 비트 베이스 네, 4ST라는 네, 4ST라는 4연이라는 얘기겠죠? 네, 4연이겠죠? ST는 뭐 스탠다드인가요? 네. 아 스트링이요 스트링 스트링 4연? 후스트링 네, 네. 비트 베이스 네. 네, 비트 베이스라는 네. 이름을 갖고 나왔네요. 네, 베이스들은 이렇게 목재를 막 이렇게 5피스로 이게 5피스죠 하나 네. 네,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볼톤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스루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바디 피스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볼톤에서도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타는 이제 볼톤 방식으로 또 체결돼 있습니다. 네. 컨스트럭션이 이제 볼톤 방식이고요. 네, 스케일이 예, 34인치 노멀한 거죠. 예, 노멀하다고 네. 얘기하십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요. 34인치가 예. 팬더에서 그냥 레귤러 쓰는 거고요. 35인치가 그보다 약간 길고 5연 베이스들이 35인치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텐션을 더 주려고. 예. 36인치는 안소니 잭슨 시그네처 같은 경우에 저도 가끔 봤는데 예. 도저히 칠 수가 없습니다. 콘트라도 아니고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야지 좀 이렇게 손이 닿을까 말까. 컷이 많이 돼 있으니까 플레이감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요? 아니요. 안소니 잭슨 시그네처 말씀하시길래. 안소니 잭슨 시그네처 저기 뭐야 포데라 예 포데라인데 네, 36인치 베이스를 직접 그 포데라를 만져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그게 국내에 단 한 대 있다고 들었는데 만나본 그래요? 적이 없습니다. 2천만 원 하는 네. 거라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악기도 아니죠. 예. 그렇죠. 다음에 바디는 이제 마호가니랑 예, 4mm의 어떤 예, 애쉬 탑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를 보시면. 애쉬 탑이 뭐 이렇게 얇게는 안 들어있고 네. 애쉬 그냥 탑 역할을 할 정도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호가니 중음을 좀 보완하는 네. 상태가 되겠죠. 제가 엊그저께 스피어 사장님이랑 이제 예, 술 한잔 했었는데 네? 예, 일단은 사장님 성향이 좀 밝은 톤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요. 밝고 명료한 톤을 좋아하시고 또 목재를 애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쉬를 그렇게 네. 전 개인적으로 엘더를 많이 좋아. 아 예. 여기서 또 이제 견해 차이가. 네. 아메리칸 하드 메이플이고요. 예. 메이플은 다 아메리카. 네. 이건 캐나다가 아니고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메이플이 생산되긴 하는군요. 아, 예. 그다음에 마호가니 파이프라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오, 파이브 피스. 예. 파이브 피스 저기. 하나, 예. 둘, 셋. 예. 넥 부분도. 예. 네, 아메리칸 하드 메이플인데 이제 파이브 피스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가운데 이렇게 예. 넣는 거는 이제. 네. 무슨 나무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부빈가 왠지 아닐까요? 네. 왠지 같습니다. 왠지. 네. 네, 그 왠지는 이제 메이플 같은 거 사용할 때 그 음향을 좀 더 컴팩트하게 잡아주는 역할로 많이 쓰는데 얼마 전에 그 매티슨하고 대화하다가 네. 재밌는 걸 봤어요. 네. 최근 헨리린더가 쓰고 있는 6현 네. 또 다른 매티슨 시그니처가 그, 있는데 더리룩스의 베이시스트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저기 메이플 지판을 되게 선호하는데 그 메이플 더블 핑거보드 옵션을 썼대요. 그래서 그게 뭐야 했더니 왠지를 밑에 깔고 고기 패티 깔듯이 그 위에 메이플 얹었다. 햄버거인가요? 더블 핑거보드. 네. 그래서 메이플 지판에서 퍼지는 그 대역을 좀 컴팩트하게 잡아주는 전동 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서 많이 사랑받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네. 기타에서는 별로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도전의 의미가 좀 어떻게 많이 팔림으로써 좀 예, 소비자들이 되는데 좀 너무 소리가 보이죠 왠지 네. 기타에서는 그게 저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하드웨어는 그리고 픽업은 스피어 자체 네. 뭐죠? 자체 픽업인데요. 스피어 바스 1, 바스 2 네, 이렇게 자체 개발 픽업. 네, 네. 그다음에 뭐 튜너는 또 역시 스피어 자체. 네, 다이캐스팅 튜너로 돼 있고요. 프리앰프도 네. 자체겠죠 그러면. 네. 컨트롤러는 이제 트래블 하나에 미들 하나에 베이스 하나에 트래블 미들 베이스. 뭐 볼륨. 예, 발란서가 또 하나 있고 네. 부스터 이제 토글이 또 하나 달려 있고요. 이 부스터. 예. 한번 제가 슬랩칠 때 한번 살짝 움직여 보실래요? 네, 예. 제가 움직여 드릴게요. 예, 한번 부스터 뭐, 테스팅 한번 해볼까요? 지금? EQ로 그냥 다 중립에 놓고 밸런스 네. 중간에 놓고 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저음 부분에 네, 뭔가 루가 확 올라갔는데 올라오고 미들이 약간 커트되는 미들도 커트가 되는군요. 아, 그것까지는 잘 못 느꼈는데
근데 아, 왜 그러냐면 네. 부스트가 되는 영역 있으면 그 밑에 그 닿는 접경 지역 커브는 당연히 커트가 아, 돼요. 예, 예, 예. 예. 그게 일자로 돼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예. 기계 이게 저항이 있어서. 네, 저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암팩 앰프의 울트라 로 버튼을 킨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EQ 안 만지고도 쉽게 슬랩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EQ가 다 중립이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부스트 버튼이 안 들어와 약간 얇을때 이 느낌을 주려면 사실 로우가 많이 올라오고 요런 느낌이 억지 다 올려야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아, 예. 지금 베이스가 풀 부스트거든요. 네. 근데 써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이거 하나로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베이스가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볼륨이 커져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쉽게 할 수 있네요. 대신 핑거 할 때 좀 약점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있어야 되니까 네. 핑거할 때 미들이 좀 빠진 느낌이 났어요. 네. 끄고 하는 게 낫대요. 핑거칠 때는. 네.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꼭 슬랩뿐만 아니고 강한 어택이 좀 필요하고 철컹철컹 하시는 분들은 EQ 좀 약간 좀 작게 잡고 뭐 피크 드려야 되네. 이런 느낌이죠. 뭐. 24플랫으로 끝까지 손가락이 들어가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주하기 편하네요. 자연이지만 이제 솔리스트 분들한테도 또 적합하게 쓸 수 있겠네요. 24 플랫이니까. 네, 그렇게 쓸 수 있고 무게도 괜찮습니다. 마호가니인 거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요. 저 각각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빅터 호튼 시그네처가 몇 플랫이죠? 24플랫이요. 24플랫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솔리스트 지향하는 분들은 자연이더라도 되게 플랫을 이렇게 그렇죠. 예, 뭐, 많이 뭐, 쓰더라고요. 예. 리어 픽업 놓고 예. 그러면 이렇게 거쳐야 되잖아. 아. 네. 노래 중에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요새 연습 옛날에 잘 쳤는데 이거 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네. You Can Hold No Grudge. 빅터 호튼의 인기곡이죠. 뭐 엉망인데 네. 대충 뭐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빅터 호튼은 잘못 빠지면 이제 핑거스트만 빠지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베이스인데 이제. 드러머가 되게 싫어하는 베이스가 그렇죠. 누구도 안 네. 안 찾아줘 주는. 네. 근데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아니 네. 아니 일 잘하려면. 기본기를 열심히 닦으시고 여러분 빅터 호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빅터 호튼이 그렇다고 기본기가 안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기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피카소가 그렇게 추상을 그렸는데 뱃쌤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네, 그럼요. 그럼 뭐 그런 거죠. 제가 과거에 피카소의 옛날 그 작품들을 봤어요. 네. 정물화 이런 거인데 끝내줍니다. 끝내주죠. 네. 그 단계를 넘어서서 거기까지 가는 게 좀 맞는 거예요. 단계를 넘어서서 거기까지 가는 거 정신병자가 그랬다고 하면 그게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치는 뭐. 네. 아. 한번 데드스팟도 체크해보죠. 네. 이게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통 4플랫에서는 안 발생하고 기미가 보입니다. 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잡고 템포 세보면 네. 원
반 정도 그냥 쑥 깔아주는.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짧진 않아요. 잘 나오네. 그다음에 프론트 픽업 한번 들어볼게요. 내게 아까 연주할 때부터 많이 펴졌는데 갑자기 아무 안 돌렸는데 왜 그러지? 이게 따뜻해서 그런가? 네. 좀 따뜻해져가지고 그런가? 아까 전에 꺼냈을 때보다는 얘기 일자로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버징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줄 높이 올려야겠다. 네, 프론트 픽업 사운드. 네. 그래서 브릿지 얘기에 나왔으니까 아까 브릿지 저희 설명 스피어사에서 자체 개발한 SS 브릿지 앤 테일 픽업인 아니 테일 포트리스 방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포트리스 방식인데 이것도 이것도 이제 서스테인 예. 늘리기 위해서 예, 예. 뒤에서 이제 좀 더 길게 잡고 그다음에 앞뒤 좋은 거 통해서 네. 피치 조절 그다음에 높이는 이걸로 총체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네요. 네, 렌치로 독특한 방식인데요. 렌치인가요 이게? 렌치인가요 이게? 군형이? 그냥 육각 렌치죠. 예, 육각 렌치예요. 예, 육각 렌치입니다. 예.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뒷면에 건전지 간단하게 교체할 네. 수 있도록 이런 네. 거 들어있고요. 열진 않겠습니다. 네. 보면 뻑 그럴 테니까. 네. 이렇게 패시브 모드가 없는 악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연습하다가 중요한 거는 공연을 생각하면 반드시 9볼트 건전지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여분으로 빨리 열 수 있는 드라이버라. 네. 그래서 리허설이나 이런 중간에 뭔가 좀 이미 노이즈나 이런 걸 발견했다면 혹은 내가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공연이 길다면 미리 갈아두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네. 리어 픽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스트 다시 프론트도 프론트에서는 부스트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프론트 소리가요 굉장히 프리시전 베이스 성향이네요. 소리가 험버커니까요. 네. 비슷하겠죠. 네. 리어 칠 때는 굉장히 모던한 소리로 발견하네요. 좋은데요? 리어 픽업 슬랩 사운드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스트 시켜놓고 보면 예, 괜찮은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요 디자인이 좀 그런 것 말고는 네. 저도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슬랩을 칠 때 보통 옆부분을 치는데 아이바네즈는 이렇게 깠거든요. 네. 근데 뭐 콜트도요. 근데 이렇게 깎게 되면 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썸을 칠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네. 플럭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네. 되면 여기에 좀 닿아요. 좀 익숙해지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긁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네. 전 이거 여기도 플럭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원래는 6연호 칠 때 이거 테크니 칠 때 이게 빠르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걸어서 트릭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럼 느낌 비슷하니까 근데 이거 플럭 여기다 걸고 여기 이건 얇고 이건 너무 손가락 벌어서 멀고 네. 합의점이 여기인데 그러면 이거 대신 이걸 걸어서 치면 좀 빠른 6연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저는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다른 분들도 비슷한 저보다 훨씬 슬랩 빨리 잘 치시는 분들이 전국에 한 5만 명 계시니까 전국에 슬래퍼분들이 한 네. 5만 명 네. 추산 계시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 한번 개선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뮤지션이라면 이제 학생 여러분들 중에 24플랫을 가지고서 험버거 픽업 사운드 냄새를 좀 느끼고 싶다. 네.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플랫에 이 험버커가 사양이 많이 없나요? 이제
고가 베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가 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색깔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소리가 잘 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항상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여기 와서도 알겠지만 누구나 오면 슬랩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네. 이러고 있어요. 네. 어, 네. 꿈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때 가장 첫인상을 결치 네. 항상 첫인상이 결정되는 건 네. 이제 베이시스트들 학생분들한테 슬랩이라고 네. 단연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거 할 때 험버거 픽업이 불리해요. 사실은 출력은 더 좋은데 험버거 픽업이 슬랩을 치면 하이가 더 부족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트레디셔널에 대한 정보는 국내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흉내내거나 내는데 많은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미들만 깎으신 거죠 지금? 야, 도나리까지 이렇게. 아, 기억 안 나요. 예. 아, 옛날에 한 네. 10년 전에 연습한 걸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으니 저도 네. 반성해야죠. 저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입으로는 다 부르는데 기타로 안 되네요. 다 까먹어가지고. 어, 패시브 네. 패시브 톤이 없으니까 네. 리어톤 같아서 빈티지 톤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미들 부스트, 베이스는 취향에 따라 약간 부스트 해줘도 되고 요 스위치는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하이를 뭐, 다 커트. 굳이 뭐 얘기하면 뭐 자포 페스토리우스 같은 톤을 내시려면 예. 네. 네. 이 정도. 네. 이걸 잼으로 했더라고요. 자코는 그냥 그냥 네. 지크 연주로. 네. 아유 난 카피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지금 예. 상태는 어떻게 점수 어떻게 주실까? 저는 소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들려드렸으니까 3.5 드리겠습니다. 3.5. 예. 예, 저도 똑같이 3.5입니다. 그러니까 24플랫 악기에서 대안점이 없. 원래 3점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24플랫 악기가 이 가격대에서 대안이 별로 없다는 거. 뭐 과거에 지금 뭐 콜트 A4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지금 또 그 모델들이 구하기도 어렵고.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쭤봤거든요. 예. 그리고 험버커 네. 사운드 나오고 그래서 이 부스트 스위치는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왜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톤적으로 뭐 뭐가 부족한 거 있을 때 슬랩 톤 잡을 때 간단한 프리셋 스위치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브를 여러 개 돌려서 이제 변화하기보다는 한 방에 딱 예, 톤을 올려가지고 간단히 슬랩 톤을 잡을 슬랩이나 철컹철컹 톤을 잡을 수 있는 네. 철컹철컹 톤 그냥 네. EQ 안 만지고도 네. 네. 바로 저기 풀리 비스무리한 소리가 형성이 되네요. 예. 예. 이런 네, 메이크업 진하게 한 이쁜 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다양한 모델군이 스페어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천드릴 만한 뮤지션 분들은 좀 락 음악 지향하시는 분들한테 네. 많이 24플랫이 필요하고 네. 베이스 좀 내려매시고 피크제 네. 좀 하시겠다면 네. 충분히 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다음에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모든 저기 판매에 적은 데칼이에요. 데칼. 네. 데칼이 사운드의 8알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중요하죠.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악기 소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예. 소리 많이 들려주셨으니까 예.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소비자 여러분들도 판단이 잘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네, 실버드 투데이스 기어 베이스 기어였습니다. 저는 임종호였고요.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